안녕하세요, 피터팬입니다. 요번에는 윈도우즈 컴퓨터하고 맥 컴퓨터에서 프로그램을 쓸 때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를 좀 얘기를 해볼게요. 윈도우즈 컴퓨터하고 맥 컴퓨터, 맥북을 쓰는 거하고는 단축키를 쓰는 데 있어서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라이노나 오로캐드를 쓰는 데 있어서 단축키에서 좀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학교가 이제 랩 교실에 아마 윈도우즈 컴퓨터가 많이들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수업은 아무래도 윈도우즈 컴퓨터로 수업을 듣는데 내가 직접 개인적으로 작업을 해야 되는 거는 맥북으로 해야 되니까 교수님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뭐 옵션이나 이런 카테고리를 따라서 들어가서 이 설정을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이렇게 쓸 수 있는 거다라고 설명해 주시면 맥북은 좀 따로 다른 경로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단축키나 이런 게 있어서 좀 그런 차이점이 좀 있고요. 많은 차이점은 아니지만 윈도우즈 같은 경우는 뭐 컨트롤 키나 알트 키를 눌러야 되는데 맥 같은 경우는 커맨드 키 아니면 옵션 키 뭐 시프트 키를 눌러야 되고 뭐 이런 다른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어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윈도우즈를 쓸 때의 장점이 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어도비 프로그램들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어도비 프로그램이라 그러면 포토샵, 그 다음에 일러스트레이터, 그 다음에 또 뭐 인디자인 같은 경우 그런 걸 많이 쓰게 될 텐데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포토샵하고 뭐 여러 가지 포토샵에 관련된 여러 다른 프로그램을 쓰면서 한 달에 999를 내면서 쓰게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월 정액 같이 이렇게 매달 내면서 쓰는 건데 거기에 일러스트레이터하고 인디자인이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러스트레이터하고 인디자인까지 모두 쓰고 싶으면 토랄 패키지를 사야 되거든요. 한 달에 한 19불인가 그래요. 학생 디스카운트가 됐을 때에 19불인가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달 20불씩 내는 게 어떻게 보면 학생들한테 좀 되게 부담이 되는 그런 돈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윈도우즈를 쓸 경우 좀 이제 한국은 해적판이 좀 되게 많이 있죠. 그래서 뭐 그 키 그 라이센스 키가 없이도 프로그램을 쓸 수 있는 그런 핵 버전이 있지만 맥은 아직 그런 핵 버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맥을 쓰시게 되면 매달 그 어도비나 어도비 프로그램 쓰기 위해서 돈을 지불하셔야 되지만 윈도우를 쓰게 되면 이제 같은 주변의 친구들을 통해서 조금 이렇게 해적판을 구해서 돈을 내지 않고 돈을 세이브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윈도우즈 컴퓨터가 맥북보다는 좀 싸죠. 같은 하드웨어 성능이라 그래도 맥북이 좀 더 약간 고급스러운 그런 이미지 때문에 좀 가격이 비싸고 윈도우즈는 좀 가격이 좀 약간 저렴하죠. 상대적으로 리저너블한 그런 가격이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좀 돈을 세이브 할 수 있는 게 있고 대신 맥북을 쓰게 될 경우 좋은 점은 뭐냐면 친구들 간에 그 파일 교환을 주고받는데 편한 점이 많아요. 저 같은 경우도 제가 맥북을 쓰고 있고 다른 제 그룹 팀에서도 맥북인 경우 에어드롭으로 이렇게 다 공유를 바로바로 쉽게 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윈도우즈를 쓸 경우는 뭐 프로그램 하나 이제 파일 하나를 이렇게 넘기려고 해도 USB로 하나씩 이렇게 넘겨야 되고 그 다음에 구글 드라이브로 넘겨야 되고 이런 좀 그러한 불편한 점이 좀 되게 많아요. 왜냐면은 건축이 아무래도 이렇게 팀 프로젝트로 하다 보니까 그런 파일을 공유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좀 되게 많거든요. 수업 시작할 때 한번 자기들이 작업한 거를 공유 한번 해야 되고 수업 끝나고 나서도 또 파일을 또 주고받고 해야 되고 그런 거 있어서 좀 약간 불편함이 있고 그리고 컴퓨터를 쓸 경우 맥 같은 경우는 제가 저를 지금 맥북을 쓰고 있지만 저는 한 번도 컴퓨터가 다운이 된 적이 없어요. 이렇게 멈춰가지고 스톡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윈도우 컴퓨터 쓰는 친구들은 좀 그런 경우를 많이 겪더라고요. 컴퓨터가 좀 다운이 되고 아무래도 윈도우즈가 이렇게 시스템이 그렇게 안정적이지 않아서 그런지 그리고 또 백그라운드로 돌아가는 프로그램도 많고 그래서 그런지 좀 이렇게 컴퓨터가 멈출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막 열심히 작업하고 있다 갑자기 멈춰가지고 아 저장 안 됐다 그러면서 다시 또 막 해야 되는 그런 친구들을 또 있고 많이 있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컴퓨터가 이렇다 저렇다 윈도우즈가 이렇다 맥 오퍼레이션 OS가 이렇다 이렇게 하고 뭐 전문적이진 않아서 설명을 못 드리겠지만 개인적인 경험으로 봤을 때 맥을 쓰는 친구들은 컴퓨터가 이렇게 다운이 되거나 스톡되거나 멈추거나 이런 게 없는데 윈도우즈 쓰는 친구들은 좀 그런 경우를 되게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러한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작업하던 게 날아가면 좀 되게 억울하겠죠? 그래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장점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어차피 사시기 전에 뭐 그리고
제가 지금 건축 공부를 하면서 많이 쓰는 경우가 렌더링을 많이 할 거다 생각해서 그래픽 좋은 거를 쓰고 사야 되고 막 이러실 텐데, 저는 렌더링을 되게 많이 쓴 적이 없어요. 그냥 한두 번? 막 이렇게만 썼고, 실제로 제가 많이 써야 되는 거는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인디자인을 많이 쓰게 됩니다. 솔직히 그거를 더 많이 쓰게 되고, 그거를 쓰는 데 있어서 윈도우즈나 맥이나 큰 차이점은 없고요. 단지 좀 이제 그거를 쓰기 위해서 맥을 사용할 경우 이제 돈을 이제 어도비 프로그램 5월 정액으로 매달 얼마를 지불하면서 써야 되고, 윈도우즈 쓸 경우 좀 친구들 통해서 이렇게 해적판을 통해서 쓸수 있고, 편히 모든 프로그램을 다쓸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 뭐 아무튼 윈도우즈와 맥 이러한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호에 맞춰서 어떤 거를 더 중요시하는지, 뭐 돈도 중요하고, 그쵸? 돈도 중요하고, 좀 내가 프로그램을 좀 편안하게,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멈추고, 뭐그 프로그래밍 적당을 안 하고 이런 거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면 아무래도 좀 돈을 더 많이 들이더라도 맥을 쓰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예, 이렇게 실질적으로 건축 공부를 하면서 그래픽을 많이 하지만, 그래픽 작업을 많이 하지만, 렌더링 그래픽 작업보다는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 작업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렌더링을 생각한 그래픽 사양보다는 어도비 포토샵하고 일러스트레이터를 중점적으로 생각한 그런 컴퓨터를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공부하면서는 그런 어도비 프로그램 쪽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렌더링을 많이 할줄 알았는데, 렌더링을 하는 건 그렇게 많지 않고요. 프레젠테이션 할때 쓰게 되는 그 백보드나 이런 그런 거를 할 때도 드로잉에 컬러링을 입히거나 쉐이드 그림자를 이렇게 이펙트를 주거든요. 그럼 그런 걸 하려고 그러면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를 아무래도 더 많이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컴퓨터를 이제 구매를 하실 때에 좀그 어도비 쪽 프로그램을 더 많이 쓰는 경향이 있으니, 그런 거를 생각하셔서 구매를 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